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정부 당국이 방탄소년단 하이브를 방해한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해서 긴급 압수수색에 돌입하였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 하이브는 지난 2월 SM 엔터테인먼트 주식 25%를 매수해서 총 40%의 지분을 확보하는 공개 매수를 진행하였었는데요. 하지만 마감일인 2월 28일 갑자기 SM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주주들이 주식을 팔지 않아 하이브의 SM 인수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이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SM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는 속보가 전해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8월 10일 공사자들은 정부 당국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의 사무실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시작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하기 위한 SM 주식의 주가 조작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그의 사무실은 물론 개인 휴대폰까지 긴급 압수수색에 돌입을 한 것이라고 한다. 정부 당국이 방탄소년단 하이브의 SM 인수를 방해하기 위한 주가 조작 혐의로 카카오의 실질적 주인인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에 대해서 긴급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